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둘이서 고생했던 그 동영상인데 이번에는 마스캠 시선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어제 못 봤던 것,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볼수 있어서 또다시 새롭습니다. 사실 뭐 지게차 일이 뭐 항상 뭐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어제 제가 이 현장을 전쟁터라고 표현했듯이 엄청나게 여기서 고생을 한 곳이에요. 물론 그 고생이 했다는 게 저만 한게 아니고 저기 5톤 지게차 사장님과 또 여기 그 컨테이너 주인하고 또 화물차 사장님하고 네 사람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지금 보면 5톤 지게차가 뒤에가 완전히 들려있죠? 이 정도로 이 안에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그렇게 강한 물건이 아닙니다. 컨테이너라는 게이 너무 많은 물건을 넣게 되면은 아예 밑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물건이 너무 많이 들었으면 옮겨서는 안 되겠죠? 잘못하면 다 파손되는 수가 있어요. 잠시 그 5톤 지게차 사장님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은 최소한 이 사장님은 3, 40년 지게차 하신 분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렸다시피 이쪽 영업용 지게차의 역사책이죠. 그 정도로 현장만 봐도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게탁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저 역시도 뭐 잔머리를 좀잘 굴리는 편인데 둘이서 그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그 머리 굴린 대로 생각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콘테이너는 무겁지, 땅은 모래 받치지, 그리고 공간은 없지. 이러다 보니까 뭐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힘은 붙이고 장소는 좋고 바닥은 모래고 우리 저기 5톤 사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마도 그 마음은 그 화물차 사장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게 과연 저 화물차에 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하나를 풀면 또 하나가 생기고 계속 문제의 연속이었죠. 오죽하면 그 이거 컨테이너 하나 실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겠습니까? 진짜 땅만 좋았더라도, 아니면은 공간만 조금 넓었더라도, 아니면 컨테이너가 조금만 더 가벼웠더라도, 뭐 만약에 뭐 어땠더라도 하면은 이건 뭐더 쉽게 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만약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냥 가상의 존재이죠. 만약은 없어요. 현실은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고 할순 없지만,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그냥 뭐 7톤 지게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크레인을 수배를 하겠는데, 크레인도 좀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7톤 지게차는 이 모래밭에서 이 5톤 지게차보다 훨씬 더 빠지기가 십상이거든요. 7톤 지게차도 그런 위험이 있고, 다음 크레인의 경우, 저 상부, 컨테이너 상부에 고리를 걸게 돼 있는데, 거기 걸었을 때이 컨테이너가 너무 무거우면 밑바닥은 그대로 남고 위에만 떠집니다. 이거는 전에 내려오는 그 괴담이 아니고, 우리 5톤 사장님도 한번 겪은 일이고 저 역시도 한번 겪은 일이에요. 좀 오래된 컨테이너였는데 워낙 무거웠거든요. 제가 지게차로다가 한쪽에다가 걸어서 땡겼는데 그냥 밑바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거운 컨테이너 같은 경우 그리고 오래된 컨테이너 같은 경우 이 밑바닥이 어느 정도 삭은 것들은 저 위에 내구탱이를 크레인이 떴을 때그 위에만 그냥 박스만 딸랑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아주 희한한 광경 보게 되는 겁니다.
저기서 알철판만 위로 쑥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다 고리를 걸고 이렇게 들었을 때이 밑에가 좀 부실하면은 위에 그 철판만 그냥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망가지는 거죠. 이거 그 단단한 컨테이너가 왜 그럴까 모르겠지만 하체 부실한 컨테이너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 내구탱이 정도만 용접이 돼 있고 나머지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땜빵이 된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실리콘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아, 제가 너무 떠들어갖고 동영상이 집중이 안 되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하겠습니다. 무턴 지게차의 도움으로 제 지게차가 함정에서 빠져나온 데는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일하러 왔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컨테이너를 상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는 뭐 놔두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그래도 가지를 못합니다. 요거 끝까지 꺼냈으면은 컨테이너를 화물차 위에까지 얹어 주셔야 돼요. 이게 쉽사리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 심리적인 압박감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야죠. 보통 가벼운 컨테이너 같은 경우 자동발로만 갖고도 왼쪽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무거워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자동발을 쓰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가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저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땅이 모래밭이다 보니까 또 까딱 잘못하면 또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 한 현장에 두 번씩 빠지는 것만큼 큰 낭패는 없거든요. 한번 빠진 것도 그런데 또 빠져봐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때 밀고 나갈 때 심정도, 이거 밀고 나가면 과연 화물차가 이걸 어떻게 실을 것인가, 이것도 아주 그냥 생각한 대로 안 돼가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도 어쨌거나 처음에 생각한 대로 지금 콘테이너가 가고는 있어요. 어떻게 가든지 가고는 있네요. 조금만 더 나가면은 문까지는 나가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또 어떻게 실을 것인가를 생각한 대로 될지 안 될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줄자로 재본다 그래갖고 뒤에 공간이 얼마나 나올지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콘테이너처럼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 했다가 안 되면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죠. 이거 만약에 화물차가 못 싣고 다시 들여놔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콘테이너 다 망가질 수 있고요. 하다 안 되면 빠꾸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빠꾸란 영어로 일본식으로 발음한 건데요. 이거는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빠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에게 빠꾸는 없다. 전진만 있을 뿐이다.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은 곧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여기서 좀 일반인들이나 지게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둘이서 맞들고 번쩍 들고 있으면 화물차가 들어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를 맞들고 이대로 나갔을 경우 뒤에 공간이 없어요. 저는 있지만 5톤 지게차는 뒤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설사 이거를 얹었다 그래도 지게발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5톤 지게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캠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저 화물차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5톤 지게차나 저나 다 지금 불안전한 자세거든요. 이걸 똑바로 든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들었기 때문에 화물차가 신속하게 들어와서 싣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또 화물차 들어오는데 이렇게 배수로가 있고 또 그 위에 경계석을 깔아놨어요. 이 경계석이 아까 우리 지게차가 몇 번 밟아서 그런지 몰라도 몇 군데가 지금 깨진 상태예요. 지금 보다시피 현재 상황에서 화물차가 만약에 배수로에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화물차를 견인할 차가 와야 되고 우리는 또 이 콘테이너 내려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벌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사히 상차 성공했습니다. 자, 화물차도 이제 빨리 요걸 빠져나가서 다시 지금 콘테이너를 똑바로 실으면 됩니다. 여기선 안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운전석 뒷바퀴가 전부 다 이 경계석이 얹혀져 있잖아요. 이 경계석이 이걸 버틸 수 있다는 게 참 어마어마하죠. 일단 조금만 앞으로 가주세요. 제발. 네,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밀어서 자세만 잡고 조금 넓은 데로 이동해서 이 콘테이너를 화물차 앞에다 바짝 붙이겠습니다. 이제 거의 작업이 끝나가네요.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이걸 동영상을 두 번에 걸쳐서 이걸 올리겠습니까? 솔직히 동영상은 실제 상황 때 그 마음과 그 현장 상황을 100%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으네요. 그러나 만족은 못하더라도 이 동영상을 남겨갖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 이 조그만한 콘테이너에 왜 이렇게 속을 썩였니? 지겹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다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스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와주셨다면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또 내일은 또 어떤 동영상이 올라갈까요? 지금 5톤 지게차로 그 화물차 고리 휘어진 거 잡아주고 계십니다.